여러분, 안녕하세요. 4월 25일 중국 하남성 이안에 많은 비가 내려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. 새로 건설된 다리가 붕괴되어서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. 최근에 새로 지은 다리가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.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홍수로 인한 것이 아니라 부실 공사로 인한 것으로 밝혀져서 사람들의 원성이 이만저만 아닌데요. 이것이 인터넷에 올라와서 논란이 된 것입니다. 중국의 부실 공사 시공은 아파트로부터 많은 부분에서 발견되고 있는데요.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. 자, 짧은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